자, 다음은 561번.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경계이론과 달리 분리이론은 존속보장의 중심을 두고 있죠. 경계이론은 가치보장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존속보장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긍정 맞죠? 자, 경계이론은 금전적 가치보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치보장이 더 경계이론 중심. 분리이론은 존속보장, 즉 소유권 자체를 보장하는 것까지 중점을 두고 있죠. 다음, 하차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공권이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입니다. 563번. 국가의 점유시효 취득이 완성 후 등기 전에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는 판례. 지금 하청법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564번. 시행기 밖의 간접 손실. 판례는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간접 손실 보상도 인정하고 있다. 다음, 이 밖에라는 말이 간접 손실이에요. 565번. 물의 사용권의 정당한 보상에게 어업권 손실 보상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느냐? 판례는 보상 규정이 없을 때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죠. 물의 사용권 관련해서는 어업권 손실 보상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다음, 566번. 헌법 23조 사망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 보상이죠. 다만 개발 이익은 포함되느냐? 당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관한 다른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미 시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포함하는 거예요. 다음 567. 표준시 공시지가에 의한 손실 보상. 이거는 합헌이죠.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준지는 손실 보상.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처분에 근거 같아요. 다음 568.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배제.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했어요.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시킵니다. 569번.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 손실 보상에서 제외한 거, 이거 합헌이죠. 정당 보상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즉, 적법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570번. 잔여지, 수용되고 남은 토지죠. 잔여지 가격 감소 시, 종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감가상각 또는 가격 감소가 됐다면 그 부분에 관한 손실 보상을 해줘야겠죠. 긍정. 다음 571번. 이게 종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요건인데 지금 헷갈리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다음 572번. 잔여 영업시설 손실 보상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영업의 전부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그래서 종전처럼 영업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까지 포함된다는 거. 다음 572번.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 시 토지보상법상 재결 절차 없이, 자,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재결 절차 없는 손실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수용 재결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 재결이 나와야 보상금이 결정돼요. 보상금이 구체화되는 거죠. 따라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손실 보상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 보상 청구권을 소송상 지급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573번. 해당 공인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개발 이익은 손실 보상에 포함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74번이네요. 자, 사례형 문제인데 기업번부터 볼까요? 휴업상실 보상이 공익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한 경우도 포함되느냐? 포함되는 걸로 봐야겠죠. 즉, 휴업손실은 그 공익사업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익사업의 결과로서 설치된 시설의 가동 중, 운영 중 발생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네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의 동시행사가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양자는 별개이긴 하지만 원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청구는 안 됩니다. 다음 575번. 잔여 영업 손실 보상과 잔여지, 잔여 건축물 손실 보상의 입법 목적은 동일하죠. 잔여 영업 시설, 잔여 토지, 잔여 건축물 입법 목적은 동일합니다. 576번. 이주대책 대상 토지 분양권 등 수분양권을 발생시키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하였을 때죠. 이 확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577번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보상금과 관련된 양 주체죠.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뭐, 건물도 포함되겠죠. 다음 579번.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시키는 거 이건 합헌으로 봤죠. 입법 재량이 있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580번.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내용형성에 재량이 있어요.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강행법규예요. 필요비 같은 경우는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로 배제하거나 합의로 내용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7급 쪽에서도 한번 지문에 나왔는데, 내용 형성에는 재량이 있어요. 그렇지만 법에서 정해진 내용은 못 바꿉니다. 다음 581번. 이주대책 선정자가 택지분양 신청을 안 했어도 분양 공급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주는 게 판례입니다. 법적 지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이주대책 선정자라면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도 분양 조건에, 분양 공급 조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무효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음 582번 사례네요. 기업법. 선정 신청을 했는데 신청의 하자가 단순차고 일시적이라면 보완 요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상 하자, 절차상 하자만을 의미하지만 내용상 하자도 이렇게 단순차고거나 일시적이라면 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는 거 앞에서 봤어요. 니은번. 이주대책 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사업시행자가 거부하면 항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거부 처분으로 보는 거죠. 디귿번. 제1차 거부 처분 후 재신청, 새로운 신청을 해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나오면 새로운 처분이니까 별도의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재신청이 제일 중요한 거죠. 583번. 사업시행자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고로 보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계획에 의한 취득은 승계 취득이죠. 그러면 수용 제기를 위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됩니다. 자, 협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사법상 계약이고 계약에 의한 취득은 승계 취득이죠. 수용 제기는 원시 취득이에요. 다음, 584번. 협의 취득이나 수용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공인사업에 필요 없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러면 공인사업에 필요 없어지면 환배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업에 필요 없게 된 걸로 보니까. 다음 585번. 국가 수용 주체인 경우 공공 필요의 판단이 사기업 등이 할 때와 다르냐? 그러지 않아요. 민간 기업이든 국가가 수용 주체가 되든 또는 민간 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든 공공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다.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586번. 재결 절차 없이는 손실보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587번. 피해자가 수용 제기 신청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588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동네 목적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 자, 이게 구도시계획법 21조 그린벨트 위헌 조항이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사용에 관하면 손실보상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나대지여서 종래 목적이었거나 보통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면은 나대지라고 부르죠. 그럴 때는 손실보상이 긍정된다. 589번.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의 수용 청구 기각 재결에 관해서는 이때는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수용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수용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행사만으로 수용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금 문제만 나오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589번. 사업 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의 수용 청구. 이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기각 재결에 대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알아두시고. 590번도 마찬가지.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형성권이에요. 청구에 대한 기각 재결은 보상금 증감으로 다툰다. 다음. 591번. 토지보상법상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 청구할 때는 당연히 공권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것도 손실보상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음 592번. 이주자들의 요청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 실시 의무, 입법적으로 정했다면 사업자는 실시는 무조건 의무입니다. 다음 593번입니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 입법적으로 정해 놓으면요. 이 수립 의무는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594번. 이주대책 대상자의 수분양권 발생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 시라고 했죠. 595번. 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더니 사업시행자가 선정 거부했다면 항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앞에서 한번 나왔네요. 596번.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 전에는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수분양권을 확인하는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어요. 거부가 나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면 되죠. 보상금을 증액하는 건 토지소유자가 제기했겠네요. 그러면 그때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위원회가 아닙니다. 다음 598번. 수용재결의 불복 시 행정소법 20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일반법인데 개별법인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90일, 60일 별도로 규정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30일씩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60일, 30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 60일입니다. 알아둬야겠어요. 다음 599번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 산정 시기는 협의 취득 시 또는 수용 재결 시죠. 수용 재결 당시가 됩니다. 협의 취득일 때는 협의 당시, 수용 재결일 때는 재결 당시가 돼요. 다음 600번. 공인수면 매립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실질적이고 현실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손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진조의료원 폐쇄 조례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이 부정된 사안도 이런 손해입증이 안 돼서 그랬어요. 다음 601번.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신청해달라고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청구했는데 거부하면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다음 602번. 수용재결의 불복에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외 대상은 원처분주의예요. 따라서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이게 원처분이거든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다음 603번. 사업 인정이 효과로 소용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이때 확정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소용 목적물이 확정될 뿐이고 보상금 확정은 언제 된다고 했어요? 협의 취득은 협의 취득 당시, 수용재결은 수용재결 시가 된다고 앞에서 봤죠. 다음, 회원제 골프장의 수용권 창설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안 되겠죠. 부정. 왜? 이런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이런 수용권을 창설하는 이런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이라면 공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골프장 사업 실시를 위해서 수용권을 창설해주는 이런 실시계획 인가는 위법하다는 게,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음 605번.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각계결 같은 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하면 이미 사업 인정 단계에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끝나 있는 거예요. 다음 606번.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상정 시기는 뭐 이거 앞에서 했네요. 수용 재결에서는 재결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한다. 자, 가격 변동을 고려함이 없이 이게 중요해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다음 607번.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죠. 감가 상각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08번. 수용재결을 원처분이라고 했죠. 취소소송 시 행정소법 20조 91년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부정. 개별법 토지보상법 85조 1항에 별도 규정이 있다. 90일 60일이었죠. 다음 609번. 사업시행자의 수행 능력이 상실된 후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건 수용권 남용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610번.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 의사와 수행 능력, 이것은 사업 인정의 요건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사업 인정은 특허적 성격이 있어요. 특허니까 형성적 행정행위겠죠. 수행 의사와 수행 능력, 이건 사업 인정의 요건이다. 다음 611번. 문학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겠죠. 재산적 손해만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위자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612번. 잔여지 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은, 자, 보상청구권이에요. 잔여지 이용이 불능되거나 또는 이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자,
이 보상을 잔여지 수용청구라고 좀 바꿔줘야겠네요. 612번 이 부분 좀 바꿔주세요.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립요건. 왜냐면 보상청구는 이용불능까지 가지 않아도 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수용청구로 바꿔주는 게 맞겠네요. 자, 다음 613번.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이죠. 행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재개에 관해서는 뭘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상금 징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다음,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신기한적 한계는 공사 완료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올해 타셈에서도 이거 나왔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공사 완료일까지다. 알아두세요. 자, 다음. 토지 수용에는 손실보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신청 범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증액 재결도 가능해요. 구속되지 않습니다. 616번.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행위죠. 수용권을 창설해주는 특허적 성격이 있어요. 다음. 사업인정과 수용 재결은 사업자 들어가면 하자 승계 안 된다고 했죠. 다음 618번. 피수용자의 명도 인도 의무, 즉 수용 대상 토지 건물에 대한 명도 인도 의무는 대집행 안 되겠죠. 점유주는 수반하니까. 다음 619번.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상 계약의 의무는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공법상 계약 의무 불행은 역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집행이 대상이 되는 의무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 처분의 의무여야 돼요. 다음 620번.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항목을 잘못 계산했어요. 그러면 보상금만 조금 올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보상금 징감청구 소송으로 다툰다. 다음 621번. 영업손실 보상이란 전제로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 영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 항목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 영업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세부 영업시설. 이건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다음 622번.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심리 판단했을 때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해서 불복할 필요는 없겠죠. 623번. 보상금 징감청구 소송에서 보상 항목이 한쪽은 과하다, 한쪽은 과소하면 우리가 상계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합산할 수 있다. 다음 624번. 공익사업 변환에서 사업 시행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죠. 625번. 공익사업 변환은 모든 공익사업이 아니라 1호에서 5호까지로 법에서 한정하고 있다. 다음 626번. 환매권은 사건으로 보죠. 따라서 분쟁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환매 징감도 마찬가지 민사예요.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627. 무효확인 심판의 사정재결이 가능하냐? 자, 무사간 전제죠. 무효사회에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안 됩니다. 628번 행정심판 종합사례네요. 기업번.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건 2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니은번 2020년 3월 27일 피해보상 기각 결정을 4월 10일에 송달받았다면 7월 3일날 최소심판 제기하는 것은 90일 내죠. 따라서 적법하다. 다음 2020년 9월 29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새로운 이의신청 자체가 법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신청이고 기각 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오네요. 새로운 신청, 새로운 거부. 1번.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상 권한이 위임됐다면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다음 629번.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대한 물익을 막기 위해서 임시처분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31조에 있죠. 630번. 행정심판법상 위원회 직접 처분 50조 1항에 있어요. 631번. 도로 점용허가 특허죠.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작위에 관한 종합사례입니다. 기업번. 음행심판의 이행명령 재결의 불이행의 경우, 이거는 음행심판이니까 49조 3항이겠네요. 그러면 50조 1항, 위원회의 직접 처분 또는 50조의 2, 간접관계를 신청할 수 있다. 니은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위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 시가 없으니까 판결 시가 되겠죠, 당연히. 600, 자, 그렇죠. 니은까지 있네요. 632번. 심판 대상인 권리 양수자에게 청구인의 지위가 승계가 될 수 있다는 16조 규정이 있어요. 조문 문제네요. 633번. 국가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문제네요. 기업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별도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자,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원처분을 확정했기 때문에 부정되는 겁니다. 니은번. 우리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도 불가변증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대여번.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인 표절을 행정심판 청구로 기재했을 때의 효력, 이의신청으로서 유효합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해줘요. 왜냐하면 국민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다음 1번. 법령 규정이 없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이에 따른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청으로 본다는 거 앞에서도 했어요. 다음, 부관법상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죠. 행정심판 이의신청인데 행정심판까지 거쳤다면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심판의 재결서 정본 송달 시가 되겠죠. 다음, 634번. 이해관계는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역시 27조 3항 단서에 따라서 이 정당한 사유 있잖아요. 이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판은 180일이 도과돼도 가능하고요. 소송이라면 1년이 도과돼도 적법한 쟁송 제기로 봅니다. 다만 이 제3자가 안 날로부터 90일 내야 돼요. 그 90일 내가 심판에서는 180일을 도과했더라도 소송이라면 1년을 도과했더라도 적법한 쟁송 제기로 본다는 얘기죠. 다음 635 교원 소청위원회 결정 문제네요. 기업법 국립대 교원의 해임 처분은 얘가 원처분이에요. 해임 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위원회 결정은 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이 결정의 법적 성질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다. 네음번. 소청 결정 취소 소송이라면 소청 결정은 재결이라고 했죠. 재결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적격은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됐으니까 피고도 재결을 한 교원 소청위원회가 되는 거죠. 디엣번 교원 소청 취소동 역시 재결 취소송이에요. 재결 취소송에서는 재결에 고유하는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원처분주의예요. 재결주의를 취하면 재결 취소송에서 원처분의 위법과 재결의 위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처분주의를 취한다면 원처분 취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만, 재결 취소송에서는 재결이 고유하는 위법만 주장할 수 있다. 다음 니을번. 소청의 기각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면 기각 결정은 새로운 불이익은 없죠. 원처분을 확정해 줬는데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은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이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주장은 아니다. 다음 636건 국립대 교수 징계 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 기업번 국립교원 소청 심사에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죠. 교원 소청은 특별행정심판이니까 당연히 사법 절차가 준용됩니다. 니은번.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 심사가 필요적 전치. 그렇죠. 공무원은 필요적 전치입니다. 대개법. 교원 소청을 거친 후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돼요. 니은번. 필요적 전심 절차가 흠결된 경우 하자 치유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하자를 치유하면 돼요. 물론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니은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외 규정 18조 2항 3항인데 이거는 교원소청에도 당연히 준용됩니다. 다음 637호. 재결의 불복 시 중앙행정심판의 재심사 청구는 금지되어 있죠. 심판은 한 번밖에 제기 못하는 거죠. 재청구 금지. 다음 638호. 행정심판위원회 임시처분 규정 31조에 있다고 했습니다. 639번. 피청구인 경정 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종전에 피청구인에게 제기했을 때, 즉 처음 쟁송 제기 시가 되는 거죠. 종전에 청구인에게 청구할 시 준수한 걸로 본다. 이건 그냥 조문 문제네요. 다음 640번. 행정청의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행정청이 피청구인 지위를 갖죠. 승계하는 행정청이 없으면 사무귀속 주체가 피청구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다음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신청 기간은 이거는 소송도 마찬가지인데 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642번. 필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18조 2항 3항이 있죠. 심판 제기조차도 안할수 있는 경우는 이미 자가 들어가요. 이미 기각 제기를 있는 경우, 이미 재결을 거친 경우. 하나가 이거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행정청이 갑자기 뜬금없이 처분을 변경했어. 이럴 때는 새롭게 재개할 필요도 없어요. 또는 행정청이 거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거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주의할 건 이건데요. 항상 예를 좀 틀리게 많이 내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때는 심판 청구는 하고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구는 필요해요. 다만 재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644번.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재처분 의무가 2017년 개정법에서 들어왔죠. 49조에요. 불이행할 때는 이때는 위원회 직접 처분은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49조 3항을 불이행해야 돼요. 따라서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50조의 2. 다음 645원. 행정심판청구를 불구했다면 심판청구 기간은 180일이 된다. 이거는 사례 기록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 646번.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신청의 성격과 재소기간의 특례. 공공감사법상 재심의 청구는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법정 보고 같은데. 따라서 재결서 정보 송달시로부터 90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47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기간. 보통은 고시 공고로 인한 쟁송 기간은 고시 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되죠.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을 안날로 봐서 90일입니다. 효력 발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시공고일로부터 5일 경과시라는 것도 우리 사례로 출제가 됐죠. 다음 648. 피청구인 경정 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의 준수여부 앞에서 나왔죠. 종전에 피청구인에게 청구했을 때 준수한 걸로 본다. 다음 649번. 거부처분 취소 제기의 재청구는 49조 2항 앞에서 봤습니다. 650. 의무인심판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적용인데 의무인심판 대상은 거부와 부작위죠. 거부처분은 처분서 송달시니까 청구 기간에 적용되고요. 부작위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두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의무인심판의 청구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거부처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작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651번. 심판청구의 재결기간은 60일이요.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652. 심판청구서 형식을 결의했더라도 내용 실질에 맞게 심판적으로 얼마든지 볼수 있다.